10대 금비의 삶은 용감하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다. 10대 나리의 삶은 솔직한 나의 욕망과 나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보낸 시간이었어요. 10대 여성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성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야 될 세대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강화원의 20대는 치열하다. 김지영의 20대는 소란하다. 김지연의 20대는 무뎌지지 않는다. 사회에서 생각하는 나랑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를 잘 분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30대 김윤주의 삶은 여전히 설렌다. 30대 박세진의 삶은 그럼에도 괜찮다. 30대 여성의 삶은 나를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서 그래서 의미가 있다. 40대 나 임선혜는 삶의 두 번째 터닝포인트를 지나고 있다. 존재함으로 존재함이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.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먼 미래의 인류에게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40대 여성의 1인으로서 유의미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. 50대 배우 기련의 삶은 그전보다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. 30, 40대를 지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어머니의 딸로서 역할들을 하느라고 힘들었던 것도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온전하게 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, 개인 기레언을 유심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60대의 윤여순의 삶은 꽤 괜찮다. 아직도 일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, 보람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고 균형 잡고 조절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60대 살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꽤 괜찮습니다. 70대의 삶은 생각보다 더 좋아요. 멋진 할머니들이 아주 많아졌어요.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. 그분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.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이 제일 어려운지,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는지, 언제든지 질문하고 다가오면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돕고 그럴 준비가 다 돼 있는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. 특별하게 나의 80대는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. 그냥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데 단지 일하는 시간은 좀 많이 줄더라고요.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붓을 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손을 한 번만 긋는다 하더라도 계속 할 것 같은 그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?